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병화론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정화론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는 태양의 비유를 해서 병화가 태양이 제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 봄, 여름입니다. 봄, 여름. 그래서 병화의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봄, 여름에 할 일이 많고, 정화는 등불이나 달빛의 비유를 하죠. 그래서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야 정화가 그 역할을 이어서 밤을 밝히고 그리고 또 세상을 널리 따뜻하게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감목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감목을 보아야 정화는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불빛이기 때문에 감목을 보아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겠습니다. 정화는 인공으로 만든 불이기 때문에 한번 꺼지면은 자기 역할을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목을 보아야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겠고, 정화가 시가, 갑진 시가 되면은 아주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주가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화는 1년 내내 감목을 보든가 경금을 봐서 1년 내내 감목이나 경금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자, 감목은 정화가 신약할 때 용신이 되고, 정화가 신강하면은 경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목이 경금을 보아서 정화가 경금을 재련시키면은 아주 부귀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똑같은 금이라도 신금을 녹여서는 안 됩니다. 신금은 완제품 보석의 비유를 하기 때문에 신금을 녹이는 일은 쓸데없는 일로 재물 없애는 짓만 하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신금을 녹인다 하면 신금을 녹여서 다시 새로운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녹여서는 안 되고, 완전히 녹여서 신금을 녹여버리면은 못 쓰게 되니까는 완전히 녹여서는 안 되고, 신금을 녹인다 하면 한 번은 망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정화는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병화 같으면은 개수를 보든가 신금을 보는 게 굉장히 흉하다 했죠. 이렇게 되면 개수 비가 내리면 병화가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신금을 만나더라도 병신합 수가 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정화도 제일 개수나 임수, 수를 만나면 불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인개수를 바로 옆에서 보는 것은 흉하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도 녹여서는 안 될 그 저기를 갖다 녹인다는 의미니까 신금을 보는 것도 흉하고, 그 다음에 무토는 뜨거운 바람, 기토는 찬 바람. 그래서 무기토를 보는 것도 정화한테는 정화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흉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병화는 다른 오행과의 관계에서 부귀빈천이 결정이 되고, 정화는 신강신약에 의해서 부귀가
결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가급적 신강이 되어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사주는 이제 경금이 투관 안 되고 신금이 투관이 됐으니까는 정화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강하고 이제 신금이 투관됐으니까는 어차피 신금을 녹여서 써야 될 이제 명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뗄감이 이렇게 묘유충을 당해 가지고 묘목 뗄감은 별 그 영양가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묘목이 잘려 가지고. 그리고 연월에 이렇게 경신 연월의 경신금을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은 부모 때 망한 집의 후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이지 말아야 될 이제 신금을 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월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 때 망한 집의 후손이 되겠고 이 사람 이제 대운을 볼 것 같으면은 아까 정화의 무기토는 저기 찬바람 뜨거운 바람에서 정화의 기운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흉운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요 무토 기토 다음 요 미운부터는 이 정화가 강해지는 쪽으로 대운이 흘러가고 있죠. 요 무토운은 요 개수를 이제 없애줘가지고 무개합 이제 요거 화로 만들어니까는 이제 완전히 예, 정화가 이제 그 개수가 없으니까는 더 힘을 발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 사오미 예,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니까는 이 사람은 목화운 60년간이 대운을 잘 받은 셈이죠. 요 사람이 박흥식 씨라고 화신백화점을 창립한 사람인데, 6.25 때 이제 이북 출신이라서, 부모 때 아주 많은 그 재산가였는데, 이제 이북 그 계례 정권한테 이제 재산을 다 뺏기고, 6.25 때 넘어와서 이렇게 크게, 부를 이제 한 일군 사람이에요. 자, 정화 이제 뿌리가 이제 강하니까는, 이렇게 신금, 이게 신유가 되게 뿌리가 강한데 이걸 이제 녹을 수 있는 힘이 돼가지고 큰 이제 부를 일군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정임합이 돼 있고요. 여기 임목이 이제 뗄감이 있는데 임목 뗄감은 요 사축 금을 축중 신금에 의해 가지고 뗄감이 좀 손상이 가 있죠. 그리고 예 임수가 항상 정화를 이제 끌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시주에 이렇게 정임함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정임 합돼가지고 이제 목으로 변하니까는 인성으로 바뀌어서 의식주 집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주에 이렇게 정임합이 되는 거는 이게 임수가 이제 관이 되니까는 직장 생활로 이렇게 의식주 안정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때 이게 정임합이 돼서 자꾸 나를 끈다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요 임수는 좋은 직장이 못 되고, 뭐, 말단 하사관이나 뭐 선생, 이런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실제 준이라고 하사관 중에서 오래 근무하시면 이제 준이까지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의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임수를 볼 때는 그래도
이게 목으로 바뀌니까는 그래도 나를 끌려고 해도 좀 그래도 나은데,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위에 무기토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나를 끌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남자고 여자고 예, 이 개수하고는 이제 못 살겠죠. 그래서 배우자 운이 흉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도 개수보다는 임수가 낫다 라는 의미고요. 자, 정화는 꺼지지만 않으면은 달빛, 뭐 촛불, 등불, 또 난로불 이런데 이제 비유를 하기 때문에 꺼지지만 않으면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의식주는 해결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일주는 가을 겨울에 태어나는 게 좋고 병화는 봄 여름에 태어나야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화가 또 이렇게 정화를 본다는 이제 의미는 정화가 신약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정화는 이제 뭐 멀리 등대불도 되고 뭐 등불, 횃불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불빛이 두 개면은 초점이 흐려가지고 잘 불빛이 명확하지가 않죠. 불빛은 하나라야지만 촛빛이 제대로 이렇게 빛을 내기 때문에 정화가 둘일 경우는 딴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움이 안 된다. 한마디로 인어의 장막에 가림격이 되어 값어치가 좀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자, 정화가 이 경금을 녹여야만 귀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귀. 그 다음에 감목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부를 의미하고, 그래서 정화가 각경을 제대로 갖추면은 부기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검사라든가 군인, 검찰, 뭐 경찰 등 그 권력기관,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다란 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화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경금이 있는데 이걸 녹여서야 귀한 명이 되고 이걸 녹이지 못한다 하면은 귀한 명이 될 수가 없고 이 정화가 꺼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운에서 이제 갑을목이 운이 올 때 조금 이제 조그맣게 성공할 수는 있다. 작은 성공은 이룰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정화가 경금이 없고 이렇게 신금을 녹여 쓰게 되면은 요 신금에는 임수가 있어 가지고 경금은 천간에 있는 경금은 간목 정화가 강하면은 쉽게 녹일 수 있지만 이렇게 지지에 있는 신금은 임수가 있어 가지고 쉽게 녹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신금을 녹였으면 요 임수는 빌려 쓰는 입장이라는 저기가 돼 가지고 과부가 되겠습니다. 신중 경금을 녹였으면은 임수를 빌려 쓴다는 의미가 돼서 과부가 되는 거고 또 정화가 예 신금 입장에서 요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병화도 여자 정화도 여자죠. 그런데 4, 5, 미월 이때는 태양이 한창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계절이기 때문에 이 태양이 때문에 이 정화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화 임수가 얘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이 병화한테 가서 그런 의미에서도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병화한테 한번 이 남자가 갔다가 나한테 두 번째로 이제 온다는 의미가 돼가지고